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의 우리나라 남자 태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상을 안 찍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 니오데이를 봤습니다. 예, 니오데이 보고 니오데이 끝나고 나서도 재방송을 계속 봤어요. 이게 뭐 3시간이 넘어가지고, 예, 어저께 하루 종일 요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니오의 투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니오데이 요거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썸네일에 뭐 이미 나와 있듯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니오가 아무리 풀백이 오더라도 저는 니오를 단한 주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니오라는 회사를 제가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라 니오라는 회사를 나쁜 회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때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10년을 보고 갈 기업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태올람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견해로 왜 니오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니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유를 나쁜 식으로 말한대 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섹터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 스와핑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노미, 세계 최초의 AI, 노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그리고 AMP 센서, AMP 카메라, 카메라 11개 달려 있는 거 그거.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그리고 이제 라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칩, 엔비디아 칩, 요거에 대해서 요렇게 차례차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예, 무조건 뭐 전부 다 나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 좋았던 점을 일단 얘기하고 가자면은 일단은 요 배터리 스와핑, 요게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배터리 스와핑 센터 하나에서 하루에 312개의 배터리를 스와핑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 버튼을 누르면은 그 차가 알아서 스와핑 센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바꾸는데 니오데이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한 12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 방침이랑 딱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배터리 스와핑을 하는 전기차 회사에는 보조금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니오한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이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뭐 세계 최초로 차에 장착이 된 AI라 그러는데 요게 이름이 이제 노미입니다. 근데 일단은 세계 최초로 장착이 된 AI라는 점에서 뭐 다른 차들은 아직까지 없으니까 요것도 좋았던 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요게 뭐 그냥 뭐 내비게이션을 찍고 음악을 틀어달라면 음악을 틀어주고 사진을 찍어달라면 사진을 찍어주고 뭐 쉽게 말하면 아이폰의 시리나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빅스비나 요거랑 기능이 뭐 그거보다 더 높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었지만은 나쁜 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른 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요겁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요건데 요거는 솔직히 저도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예,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소개할 때 보면은 we adopt라는 말을 쓰죠. 예, we create.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 요게 아닙니다. we adopt예요. 요거는 그냥 자신들과 파트너십이 맺혀져 있는 CATL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가져온다는 거지. 니오라는 회사 자체에서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기술, 요게 지금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150kWh고, 그리고 레인지가 621. 마일즈가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드밴스된 기술이고 지금 테슬라보다 더 낫죠. 근데 이거는 CATL에서 지금 개발할 배터리 기술이지 니오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는 요게 이제 2022년 4분기부터 이렇게 프로덕션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뭐 딜리 차에 들어가 ET7이 들어가고 딜리버리 되고 하면은 2023년 중반기 뭐 늦으면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BMW, 머시디스 요런 애들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CATL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는 우리 테슬라도 있고요. 테슬라도 있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그때쯤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나온다 그러면은 BMW, 벤츠, 현대 뭐 테슬라까지도 혹시나 테슬라가 원한다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니오데이를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가장 느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워딩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이렇게 꾸며서 말을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요거는 니오만의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특별하거나 뭐 이렇게 요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니오를 산다든지 아니면 요걸로 인해서 니오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니오의 ET7에 지금 11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게 8MP 센서다. 이게 좀 더 발달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솔직히 카메라가 그렇게 막 발달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또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뭔가 자기들도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조금 이렇게 특별한 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은데, 요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니오라는 차에 대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카메라에 대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이다. 라이다라는 거는 이미 저는 뭐 제 영상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은 AI를 기반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다를 써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웨이모에서도 지금 말하는 거는 자동주행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이제 쓰질 않습니다. 예. 그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의식을 해서 자동주행이라고 말을 쓴다고 말을 하지만 라이다를 이용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라이다는 이렇게 뭔가 변수적인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여기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쑥쑥쑥쑥 이렇게 나오는데 라이다를 쓰면 이 사람이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뭘 딴 걸 하는지 그런 거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여기 도로에 만약에 뭐 쓰레기 뭐 봉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라이다는 그거를 쓰레기 봉투로 인식을 못해요. 예. 근데 AI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쓰레기 봉투인 것까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AI를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AI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다를 써서 완전 자율주행을 쓰는 회사들을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니오도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칩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칩인데 자, 제가 엔비디아 완전 자율주행 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또한 요거는 니오 자체에서 생산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골라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니오에 투자를 하는 거는 니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회사들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요. 배터리 부분도 CATL에서 만약에 못 만든다 그러고 앞으로 개발을 안 한다 그러면은 니오에서는 자체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칩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에서 칩을 더 개발 안 하고 안 한다 그러면은 니오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오는 항상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니오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니오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니오데이가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미국 미디어나 미국 유튜버들 보면은 100명 중에 100명 다 니오가 뭐
100불 간다, 200불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배터리 스와핑 하는 거랑 그 노미 AI, 그거 빼고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회사가 자체를, 회사, 니오 자체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성장력이 그렇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3년 되면은 BMW랑 머시디스,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 전기차 다 나올 건데, 그 회사들 엔비디아 칩 쓰고 CATL 배터리 갖다 쓰고 하면은 니오의 장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BMW랑 벤츠 사지 니오를 왜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 부분에서도 지금 6만 1000불에서 판매 8만 1000불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뭐 2000불 정도 싸지는데, 가격 면에서도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니오는 가격 측면에서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자체 개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원가를 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한테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니오의 장기 투자는 올바르지 않다. 저 테올랍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